생기를 물은 푸르른 잔디와 봄꽃이 만개한 공원을 찾은 가족은 로맨틱 부녀 로이네. 어디로 갈까? 저기 갈까? 저기. 아빠가 이렇게 짐 다리 바리바리 다 싸왔잖아. 아빠랑 돌 사진 찍으러 왔어. 아빠가 완전 예쁘게 찍어줄게. 계속 우리 가는데? 저기로? 알았어, 저기로 가. 첫 번째 촬영지는 놀이터. 로이야, 이거 깔고 너 여기 한번 서보자. 서봐 한번. 이거. 뒷머리 이렇게 넘기고 뒷머리를. 아, 예쁘다. 깜찍한 머리띠가 깜찍한 로이에게 정말 잘 어울리네요. 가자. 네. 오. 야, 이거 생각을 못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둘. 이번 주에 앉아봐. 가봐야 돼요. 이쁘지. 이쁘다. 로이야,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저기로. 투명한 봄 햇살까지 더해져 멋진 작품이 기대되는데요. 아빠는 어렸을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아빠는 우리 로이한테 아빠 어렸을 때 사진을 못 보여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아빠 어렸을 때 사진 보여주면 우리 로이랑 많이 닮았을 텐데. 사실 로이 낳고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어느 순간 가세하게 울면서 좀 힘들어졌어요. 많이 힘들어져서 반지 앞방 구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정말 이사를 많이 다니고 짐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사 많이 다니고 막 그러면서 앨범이나 이런 것들 사진들을 다 분실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우리 로이는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고 싶어. 아빠가 우리 로이 사진 많이 찍어줄게. 커서 어렸을 때 사진 다 볼 수 있게 해줄게. 아니, 오늘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게 되게 예쁘네. 끝없이 펼쳐진 계단을 보고 생각에 잠긴 귀아빠. 혹시 이 장면을 생각하는 건가요? 로이는 갈 거예요? 야, 로이 태어나기 전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우리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남자 여자 주인공이 계단에서 뽀뽀하는 게 있거든? 내 이름은 김로희. 패러디 컷도 성공. 나홀로 나무 밑에 자리 잡은 텐트. 간다. 이번엔 또 어떤 컨셉을 준비했을까요? 간다. 자, 다 갈아입었다. 아빠랑 피터팬이랑 요정 버전을 찍는 거야. 로이 뽀뽀. 자, 하나, 둘, 셋. 자, 띵거맨. 사람들이 자꾸 우리 로이 남자 같다고 하잖아. 우리 로이의 가발 준비했어. 아, 나왔어. 우리 로이한테는 처음 생일이니까 아빠가 직접 찍어주는 사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제가 뭐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찍었던 것 같은데.